리찬보는 애들을 좀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밀수배를 타라.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기일을 닦아놔라. 자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 먼저 그쪽 부동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여라. 나는 잠시 먼저 경찰서에 잡혀 있겠는데 이제부터 모든 일을 리찬보가 결정한다. 알았니? 우리는 이제부터 세력을 한국으로 옮기는 거다. 가지고 군부 사령관이라도 한국으로는 절대 모은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고비를 넘기자. 다들 잘 들었니?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맥주로 유명한 도시 칭다오에는 거북기로 유명한 니에레이라는 흑사회 조폭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시퍼런 대낮에 남이 가게를 부수고 돈을 그냥 물쓰듯 뿌려대던 법을 아예 개똥처럼 보던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보통 흑사회 사람들은 류용이나 류한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놈은 몇 명이나 그냥 쏘아 죽이고 아무 일 없이 다니던 독종 중이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0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한테는 드디어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은 중국 란저우 군대의 사령관이랍니다. 니레 이놈이 그 똥통을 그냥 밟아도 아주 그냥 된 똥을 밟은 거였죠.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칭다오의 천하무적 근영님이 되었으며 나중에 또 어떻게 중국 란저우 군부의 사령관까지 건드리게 되었던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종일TV가 한번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967년 7월 17일 3.5kg의 근실한 아이가 울부짖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네, 이놈은 바로 니에레이였는데 그 부모는 두 분 다 칭다오시에서 매우 유명한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태어난 아기 니에레도 부모님이 피를 물려받아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구나 하고 믿었겠죠. 하지만 이놈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어릴 때부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싸움하기를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이어 중학교를 다닐 때는 이미 그 지역이 중학교 날라리들을 그냥 주먹으로 다 평정하고 그중 제일 괜찮은 애들만 뽑아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3년이 어느 하루는 그 당시에 16살밖에 안 됐던 니엘레는 또 쪼무레기들을 데리고 시장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 볼일 없이 돌고 있었는데 글쎄 저 멀리서 그들과 비슷한 또래 애 두 명이 한 명이 돈을 빼앗더랍니다. 하지만 그 교복을 보니 다른 학교 애들 두 명이 자기 학교 애를 삥을 뜯는 거죠. 야, 저것들 뭐야? 저것들 싹 다 잡아라! 이것들 어디 남이 구역에서 난리야! 네, 니엘레이 쫄다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세 명을 다 에워쌉니다. 어이, 니네 감히 누구 학교 애들한테서 삥을 뜨니, 어? 이 학교에 니엘레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들은 그 니엘레이라는 이름을 듣자 두 명은 그냥 바로 내빼려 합니다. 하지만 딱 잡히게 되고 먼지 펄펄 나게 밟힙니다. 아, 니엘레이 형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내 그 돈을 빼앗긴 애는 얼싸좋다 하고 내빼려 했지만 또 이내 니엘레이한테 덜미를 잡힙니다. 야야, 너 어디 가니? 돈은 내놓고 가야지. 에? 니엘레는 그 꼬마한테서 1위엔 35전을 빼앗았는데 그 시기에는 어린애들한테는 큰돈이었죠. 이어 그 부모들이 신고로 경찰에 잡혔는데 그 시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83년 범죄와의 전쟁 시기였죠. 왕옌칭, 바이보산 이런 애들도 그 시기를 잘못 만나 그 죄보다 더더욱 엄중한 감옥살이를 판결받던 때였습니다. 니엘레는 미성년자였지만 감옥살이 6년을 판결 밖에 되었고 변호사고 뭐고 못 부르게 했었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좀 잠잠해지자 니엘의 부모들이 힘을 쓴 덕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에? 뭔 선생님들이 그리 힘이 세냐고요? 네, 그 선생님들은 힘이 별로 없지만 그의 학부모들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니엘레이 모친은 또한 칭다오시와 산둥성에까지 그냥 우수 담임교사로 이름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밑에는 고층간부 자녀 아니면 아예 그냥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 칭다오시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던 고층간부들도 자기 자녀들이 담임선생님 앞에서야 고개를 숙이 겠죠. 그들의 힘으로 니엘레는 즉시 가석방을 판결받게 되었고 그 판결문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니엘레는 책상을 땅 치며 어차피 이럴 거면 왜 그때 나한테 6년을 판결했어?
하고 그 법관을 향해 호통쳤다고 합니다. 그 해의 니엘레이는 18살밖에 안 됐지만 말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누마는 법을 쓰게 보지 않게 된 거죠. 네, 역시 그 부모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애가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죄를 톡톡히 치르고 뉘우치고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꺼내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잡혀들어가면 엄마가 또 빼줄게. 라고 그냥 부추기는 꼴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1985년에 나왔는데 이누마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986년에 또 무리싸움을 하여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멋있게 대법관을 향해 호통쳤을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꼼짝달싹 못하고 3년 동안 썩다가 나오니까 1989년에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22살이 되었지만 전과가 있던 그한테는 일자리가 주어질 리가 없었겠죠. 어차피 니네 밑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다. 까짓거 내가 사장하지 뭐. 니엘레는 그렇게 그 동네 시장에서 신발 파는 장사를 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곁에 여자가 없어 본 적이 없다고 자랑질 하잖아요. 니엘레는 평생 동안 곁에 부하들이 없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열 서너 살 때부터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하든 건달들 힘이 있어야 크게 하는 시대였거든요. 니엘레는 시대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만났죠. 니엘레는 어떻다? 얘는 법이 무서운 줄 모른다. 이미 두 차례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이누마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네, 이놈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큰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신발 장사가 그닥 잘 안 되는 거지? 그 원인은 바로 신발 가게들이 너무도 많아서다. 오호, 그러면 다른 신발 가게들을 쫓아버리면 되겠네. 야야, 애들 불러라. 이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여그는 애들을 끌고 다니며 곁에 신발 가게에 가서 어이 아저씨, 내일부터 이 신발 가게를 접어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걸 내놓고 팔던가. 신발은 이제부터 절대 안 된다, 알았니? 라고 경고를 하며 다녔답니다. 얘네들 이거 완전 양아치들이었죠. 또 그렇게 올리부시고 내리부시다가 그 중에 한 상인이 다리를 잘못 쑤셨는데 글쎄 그 상인을 평생 불구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인도 인맥이 좀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니엘레는 6년을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칭다와 심양이 멀지 않 나서 그러는지 니엘레는 심양 류용의 수법을 따라 배웁니다. 네, 뭔 수법이냐고요? 바로 그 뽀와이 주의, 즉 감옥에서 큰 병이 걸린 죄인은 그 보증만 단단하면 밖에 나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양의 류용이 이미 그 방법을 다 닦아 놨으니 니엘레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쓰게 됩니다. 네, 그는 아예 자신이 왼쪽 팔에 불을 확 달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만큼 태웠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역시 독종은 독종이었죠. 그렇게 6년을 판결받게 되었지만 1년 만에 풀려난 그는 또 더더욱 법이란 걸 그냥 쓰다버린 헌신짝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니엘레는 10년 사이에 감옥을 무려 3번이나 들락날락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많은 센 행동대장들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중 제1행동대장은 바로 이 짱웬이었습니다. 얘는 덩치도 크지 않고 뭐 독하게도 안 생겼지만 그 수법 이 잔인하고 머리가 좋아서 일처리가 아주 깔끔했답니다. 니엘레는 어느 만큼 짱웬을 아꼈냐면 그 하나뿐인 여동생을 결혼시켜서 사돈까지 맺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또 오른팔인 류펑구라는 행동대장을 얻게 되었는데 이누마는 원래 격투기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몇 대 쳤는데 글쎄 뇌진탕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눈마를 또 스카우트하여 단단한 오른팔로 삼았으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있었겠죠. 니엘레는 세 번째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많은 흑사회 근영님들이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네, 류한, 짱벌린, 류용 이런 큰 주먹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업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네, 바로 파칭코 게임장입니다. 왜냐면 이거 황금 말을 낳는 거위니까 말이죠.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목돈도 뭐 너무 크지는 않고 봐주는 흑사회 뒷배경만 있으면 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됩니다. 네, 근데 니엘에는 신발 장사로 좀 모아둔 자금도 있겠다. 난다긴다 하는 부하들도 있겠다. 그한테는 그냥 딱이었죠. 그는 심양시에다가 전타의 게임장과 홍신 게임장이라고 아예 두 곳을 척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면목을 좀 익힌 감옥 동기들과 그 동기들이 친구까지 그냥 마구마구 데려다가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조직원들은 높은 월급을 처받아 먹고 가게를 지키는 방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시장 바닥의 신발 가게들을 쫓아냈던 수법과 똑같이 쓰입니다. 맨날 다른 파친코 게임장에 가서 뭐 가서 부수고 때리고 못살게 구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아홉 차례나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엄중한 사건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9년 칭다오의 롱산 파친코 게임장이라고 있었답니다. 그 가게는 새로 오픈해갖고 좀 뭐 광고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글쎄 가게에 놀러온 3명의 젊은이들한테 이 전단지를 한가득 나눠줘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고 시켰답니다. 그 전단지를 갖고 오면 할인해 주지만 또 그 나눠준 너한테는 한 장당 얼마씩 주겠다는 거죠. 그 시대로 치면 아주 좋은 전단 방법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3명의 청년은 밖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니 그 효과가 별로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야!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 이거 뿌리려면 걔네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뿌려야지. 아이 그래야? 우리 부근에 제일 잘 되는 홍신 파친코 게임장에 가서 뿌리자. 야 할인해주겠다는데 다들 오겠지. 그럼 또 우린 얼마나 달달하겠냐. 그렇게 그들은 겁도 없이 니엘의 가게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다른 가게 전단지를 뿌린 거였습니다. 이어 곧바로 니엘의 부하들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곧장 사무실로 끌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사무실이 비명소리로 날아갈 지경으로 아주 그냥 냅다 패는 거죠. 그 세 명들 중에는 성씨가 왕가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걔가 더더욱 많이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얘도 좀 이상한 놈입니다. 글쎄 아무리 처음 맞아도 전단지를 안 뿌렸다고 그냥 발뺌을 했답니다. 야, 니 배짱이 있다 이거니? 어? 근데 어찌니? 우리 이 형님들도 웬만한 배짱은 아니다. 네, 그 조직원들은 의자를 들어서 마구마구 내리까면 아이고 그만 때려요 형님들 저 죽습니다요 라고 그냥 울부짖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와야지. 그래 그 전단지들 니들이 뿌린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그 왕가는 아니요 제가 뿌린 게 아닙니다 라고 또 잡아떼더랍니다. 야 오케이 니 오늘 내 인내심 한계를 보자는 게구나. 좋다야. 야 그 고춧가루 물을 준비해라. 내 감옥에서 당한 걸 얘한테 한번 써 먹어봐야 되겠다. 그들은 그 청년을 반듯하게 눕히고는 얇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네 이어서 그 매운 고춧가루 물을 부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곁에 두 명의 동료는 부들부들 떨면서 야 왕가야 승리 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거짓 뿌려? 어? 우리가 뿌린 건 맞잖아 라고 달래봤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놈이 그 아주 보기 드문 소고집이죠. 하지만 이때 니엘레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린 채로 말입니다. 야야 야구방망이 어디 있니? 니엘레는 야구방망이로 성씨가 왕인 그 청년이 종아리를 탕탕탕 하고 대여섯 번을 내리깠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자 망치로 또 그 종아리 뼈를 산상조각 낼 정도로 그냥 마구 내리찍습니다. 네 그러자 그 왕가인 청년은 애처로운 비명을 마구 질러대다가 드디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어 니엘레는 망치를 꽉 잡고는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곁에 성씨가 쩌우인 그 청년들한테 가는 거죠. 아니 형님의 저는 이미 전단지를 뿌렸다고 승인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그 쩌우가는 그냥 울며불며 애원합니다. 아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겠니? 어? 그냥 네 다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면 네 어디 또 그 다리로 가서 어떻게 전단지를 뿌리는가 한번 보자. 네 이어서 니엘레는 또 그 쩌우 청년이 종아리를 향해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해댑니다. 그러자 그 다리는 살이 떨어지고 하얀 뼈까지 그냥 드러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자신이 흰 뼈까지 나오게 되자 쩌우 청년은 끽 하고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 피냄새에 흥분할 대로 흥분한 니엘레는 눈에 독을 품고 마지막 성시 류가인 청년한테로 어슬렁 어슬렁거리며 다가갑니다. 와, 그 류가인 청년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손이야 발이야 그냥 빌었고 머리를 땅바닥에 마구 박으면서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야, 종아리를 내놔라. 아니면 너 머리통을 박살내 버릴 테니. 그렇게 니엘레가 또 망치를 들고 내리까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룽산 게임장이 사장과 한 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에? 이건 그 영화처럼 이 세 명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을 이끌고 쳐들어온 걸까요? 네, 아쉽지만 이건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 현실은 니엘의 부하들이 룽산 게임장을 이미 목소리 박살내고 그 사장까지 잡아온 거였습니다. 그 룽산 게임장 사장은 사무실에 잡혀 들어와서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이미 두 명은 다리가 너덜너덜해서 떨어져서 기절해 있었고 나머지 한 명도 너무도 놀래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그 사장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니엘레 형님 살려주세요. 저는 쟤네 보고 밖에서 전단지를 뿌리라고 했지 형님 가게에 와서 뿌리라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요. 하면서 니엘레의 다리를 그냥 안고 애원합니다. 어허, 아이 죽인다니까 그래니? 어? 내가 왜 니를 죽이겠니? 가만 보자. 쟤네는 다리를 못쓰게 하면 이제 전단지를 못 뿌리겠지? 그럼 니놈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납을 대지 못하지? 니엘레는 망치로 룽산 사장이 입을 콱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입에서는 피가 콸콸 흘러나오죠. 그리고는 또 머리채를 잡고 야, 입 벌려 하고는 망치로 그 안에 이빨들을 내리깠답니다. 니엘레 독하니 독했죠. 그리고는 입에서 피가 콸콸 넘치는 그 사장을 무릎 꿇리고는 야야 가네를 정신 좀 차리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조직원은 세수대야에 찬물을 그냥 가득 부어서는 왕 청년과 쩌우 청년이 얼굴에 확 부었답니다. 왕가야, 이게 니네 사장이지, 어? 야한테서 전단지를 받아서 우리 가게에다 뿌린 건 맞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놈은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얘는 뭐 나라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딱 잡아댔을까요? 그러자 니엘의 얼굴은 더더욱 싸늘해집니다. 그는 담배를 끄고는 망치를 집어들고 왕가한테로 다가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만약 그래도 아니라면 네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오케이? 전단지 네가 뿌린 게 맞지? 네, 이 왕가는 아뇨 라는 말 끝나기 바쁘게 니엘레의 망치가 날아와서 머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가는 통나무 쓰러듯이 그냥 쓰러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저는 왕가가 왜 해서 그렇게 목숨도 버리며 딱 잡아댔을까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놈도 다 있었죠. 그렇게 왕가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목숨을 잃게 되었고 쩌우 청년은 평생 그냥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었답니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될까요? 니엘레가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짱위에는 애들을 데리고 왕관의 집에 우르르 찾아갑니다. 어이, 니네 아들 까불다가 죽었다. 여기 60만 위엔이다. 그리고 무덤으로 쓰게 될 큰 땅을 주겠다. 아, 그리고 그 칭더 별장거리 알지? 그쪽에 큼직한 별장 하나 장만해 줄게, 오케이? 네, 그러자 그 식구들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야야, 그 울고불고 하는 거 우리가 간담회 해라. 만약에 이제 조건이 싫으면 이건 어떠야? 짱위에는 사시미 칼을 척 꺼내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은 그냥 그것들을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어이가 없죠. 그 시절엔 사람이 죽으면 신고를 무조건 해야 뭐 경찰에서 수사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 이어집니다. 니엘레가 경영하고 있는 전타이 게임장이 그 책임자가 있었는데요. 이놈은 또 도박비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그리하여 게임장이 2만 위엔 현금을 빼고 또 가게 명의로 부근에서 돈을 빌려서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 니엘레는 이런 배신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야야 얼마를 써도 좋으니 이 배신자 놈을 내 앞에 잡아와. 이어서 전문 사람을 찾는 조직에 의뢰하여 그 배신자가 칭다오에서부터 200km 떨어진 옌타이라는 도시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합차 두 대가 출동하여 배신자 손모를 잡으러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손모는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당당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네, 니엘에는 승합차 두 대로 10명의 조직원을 보내 배신자 손모를 잡아옵니다. 그 손모는 니엘을 보자 그냥 와들와들 떱니다. 니엘의 그 잔인함을 잘 알아서였죠. 야, 손모야. 고 이만 위엔이 뭐니, 이만 위엔이, 어? 그것 때문에 감히 나를 배신해? 야, 시작해라! 이어 그의 앞에 척 나서는 건 글러브르길 류펑고였습니다. 이놈은 니엘의 오른팔이었는데 종합격투기 선수였답니다. 1대1이 주먹싸움에선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하여 10초남이라고 불렸대요. 이어서 퉁퉁 하고 그냥 3방을 먹이자 손모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그 넘어간 손모도 그냥 두지 않았답니다. 또 내려다가 퉁퉁 하고 쳐댔는데 야야 비켜라! 글러브를 끼고 때려서 언제 죽겠니? 곁에서 보다 못한 니엘은 앉아있던 의자를 접어듭니다. 네, 그 의자는요, 이 위에는 빙글빙글 돌 수 있고 이 밑에는 넙죽하고 이 둥글게 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의자였습니다. 니엘은 그 의자를 들어 내리깝니다. 야들아, 잘 봐라.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어 또 그 의자로 머리만 그냥 탕탕탕 하고 그냥 내리깠답니다. 이어서 뚝 하더니 글쎄 그 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의자 밑에 그 받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끊어졌다고 합니다. 야, 보자. 죽었니? 오케이. 야, 니 가서 얘네 친형을 잡아와. 사실 전에 니엘레이가 알고 보니 그 손모의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친형이 그냥 하나 달랑 있었답니다. 야, 기억해라. 먼저 손모가 죽었다고 나불대지 말라, 알았니? 마냥 안 오면 강제라도 잡아와! 네, 그렇게 손모의 친형은 꼼짝달싹 못하고 니엘의 조직원들에 의해 잡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피투성이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동생을 보고 그냥 오열하며 울죠. 그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 그래, 우리 그 뭐 헛소리를 걷어치고 얼마면 되게. 네, 그 험악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손모형은 20만 위엔을 주면 조용하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뭐? 20만 위엔? 지금 나랑 장난하오? 니엘은 책상을 땅 하고 치자 손모형은 그냥 덜썩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주는데도 받겠습니다요. 그러자 니엘은 피식 웃으며 그 20만원 갖고 되겠어. 한 50만원 받아야지. 하면서 50만 위엔이 들어져 있는 현금 가방을 그냥 척 내놓습니다. 응? 손모형은 순간 멍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그 가방을 갖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다 100% 사실입니다. 진짜로 손모형이 20만 위엔이라고 했지만 니엘레는 50만 위엔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돈이 그때 얼마나 넘쳐났으면 그냥 마구마구 찔러줬을까요? 그렇게 그 일도 덮여졌고 큰일 없이 그냥 시간은 흘러서 2000년 4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니엘레와 그 조직원 몇 명이 룸사롱에서 즐기고 있었답니다. 네, 그 룸사롱은요 다른 곳과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곳이 있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칭다오에는 아가씨가 룸 안에서 뭐 쇼를 한답니다. 네, 뭐 춤을 추면 쇼하고 옷을 벗으면 쇼하는 그런 기초 단계 쇼가 아닙니다. 네, 그 아가씨가 옷을 훌떡 벗고는 이 홍당 무를 집어서 그 자신이 소중한 부분에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그대로 또 그 안에 넣고 비틀면 그 맥주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맥주를 또 그 안에 넣어서 막 휘둘러서 이 거품을 만드는 거죠. 저도 구경은 못해봤지만 이 사건과 관계가 있으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엘레와 그 일당들은 그 희귀한 장면을 보며 한창 즐길 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술에 떡이 된 두 남자가 이 어깨동무를 하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니엘레 쪽을 보지도 않고 그 여자들한테로 다가가는 거죠. 야, 이 벌려라. 그리고는 바지를 내리더니 쏴 하고 쉬를 싸면서 히히닥닥 거렸답니다. 네, 이런 곳에는 원래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은 니엘레가 모르는 사람이었죠. 왜, 니 쇠야, 아?
네, 즉 니네가 야, 너 누구야? 라고 묻자 그 둘은 그제야 방을 잘못 들어온 걸 알았답니다. 그 뜻인지 그 미안하, 잘못 들어왔네 하며 바지를 올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뭐? 헐, 남이 방에 들어와서 쉬까지 쌓아놓고 미안하다고 나가면 끝인가? 야, 뭐하니? 가자! 니엘레와 그 부하들은 우르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 그 둘은 거기서 멀지 않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또 니엘레 일당은 우르르 따라 들어가 보니 헐, 그 방은 큰 룸이었고 안에 그냥 대충 봐도 15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엘레 쪽은 5명밖에 안 됐죠. 이어 그 아까 2명은 그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맥주병을 쨍그랑 하고 깹니다. 어이, 미안하다고 나오면 됐지, 어? 겁없이도 여기까지 쳐들어오니, 어? 꼴랑 5명이서? 네, 그러자 그 안에 10몇 명은 맥주병을 들고 그냥 비수를 들고 달립니다. 하지만 이때 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는 이 목을 쥐고 발버둥 칩니다. 네, 이놈은 바로 아까 그 니엘레 방에서 쉬를 싸고 이젠 또 맥주병을 깨서 니엘레한테 위협하던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이어 또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왕모의 오른쪽 가슴에 또 한 방을 먹입니다. 헐, 총을 진짜로 목과 가슴에다 쏘는 거야? 이건 그냥 죽이겠다는 건데? 순간 그 안에 있던 15명의 상대들은 얼어붙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뭐하니 꿇지 않고? 네, 다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꿇게 되었고 니엘의 일당은 당당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왕모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데 목에 한 방, 가슴에 한 방 맞았는데도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니엘레는 부하들을 시켜 이 왕모를 찾아가 보고 25만 위엔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또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그 시절은 총상으로 병원에 가도 그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해줬나 봅니다. 역시 경찰과 흑사회 조폭들이 한 배를 탔으니 그냥 가능하게 된 일이죠. 지금 같으면 총상이면 그냥 병원에서 신고부터 하겠죠. 그리고는 또 6개월이란 시간은 조용했지만 또 사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니엘레한테는 이쁘디 이쁜 마누라가 있었답니다. 뭐 니엘레가 워낙 키도 훤칠하고 돈도 많고 흑사회 조폭 두목이니 그 마누라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이 여자는 사진에서처럼 또 유명한 이 그 날라리의 바람둥이였답니다. 이름은 쩌우신핀이라고 불렀는데 얘 부모가 그 칭도시 사채업계의 큰손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기에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겠죠. 니엘레는 나중에 이쪽 처가집 자금을 빌어 이 칭도 부동산 어깨를 또 크게 거머쥡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쩌우신핀은 날라리 중인 날라리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그걸 니엘레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처가집 자금줄을 위해 꾹 참고 그냥 결혼까지 한 거였죠. 쩌우신핀한테는 이 신분이 좀 된다 하는 놈들이 그렇게 그냥 많이 집적이던 게 니엘레랑 결혼한다니까 다들 그냥 얼씬도 못했답니다. 니엘레는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쭈모라는 부하를 이 쩌우신핀한테 붙여 보디가드도 뭐 해주고 그 신변을 감시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게 맞습니다. 쩌우신핀은 다른 남자들이 자신을 접근 못하자 아예 그냥 쭈모를 꼬셔서 자신이 놀이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엘레는 또 완전 빡쳤죠. 야, 나를 10년 넘게 따르던 놈이 어? 나를 배신해? 야, 잡아와라! 드디어 2009년 4월 13일 짱웨는 애들을 데리고 쭈모를 납치하여 이 니엘의 사무실에 데리고 갑니다. 쭈모는 한참 빡쳐있는 니엘을 보자 그냥 시겁합니다. 항상 곁에서 따랐으니 이놈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니엘은 쭈모를 보자 갑자기 욱했는데 이 갑자기 때릴 물건이 없었던지 자기 구두를 벗어서 그냥 마구 내리 후려칩니다. 쭈모야, 니가 얘기해봐라. 내 닌데 어떻게 해줬는데, 어? 근데 내 마누라를 따먹어? 하고는 또 구두로 내리깝니다. 쭈모는 그 구두에 그냥 너무 쳐맞아서 그냥 얼굴이 이미 피투성이가 돼갔고 또 정신도 희미해졌는지 이상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님의 내 얘기를 좀 들어보. 형수가 그전에도 내가 운전할 때 이 곁에 앉아서 내 하체를 슬슬 만질대. 근데 나는 그때 다 피했어. 그 의리를 위해서 말이오. 그런데 그날은 형수님이 또 그 날라리 지지배들이랑 술이 그냥 이빠이 떡이 된 날이었어. 술에 겁나 쩔어있는 형수를 겨우 업어다가 형님 집에다가 내려놓고
또 너무 바빠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를 쐈단 말이요. 그리고는 나오는데 글쎄 하이, 그 형수가 몸에 실 한 올이 알거치고 서서 나를 지켜봅대. 야, 그걸 보고 지나치면 내가 남자요? 니네는 너무도 어이없어 그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글쎄 주모는 지절로 얘기를 하면서 또 흥분돼갖고 그 꽃이 빳빳이 섰다고 합니다. 와, 이거 도라이 중에 상 도라이네. 감히 내 앞에서 내 마누라 얘기를 하면서 선다야. 야, 아이들겠다. 그거 준비한 거 갖고 와라. 네, 니엘레가 준비한 건 바로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니엘레는 그 빳빳이 서 있는 물건에 유산을 확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치익 하고 그냥 타들어갔으며 그 냄새는 온 사무실을 그냥 구역질나게 만듭니다. 주모는 자신이 살점이 있고 타들어가니 그냥 아주 그냥 죽어라 발버둥 칩니다. 야, 그거 다 마르면 병원에 옮겨가라. 니엘레는 저번 회에도 나왔지만 무엇으로 자기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걸 아예 못쓰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모는 병원에 옮겨갔고 조직에서도 제명이 돼버렸죠. 그렇게 또 이젠 아무 일 없겠구나 했는데 말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주모는 또 잡히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네, 또 그 쩌우신핑과 또 그 짓을 벌이다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 하체에다 유산을 부었는데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었을까요? 설마 그놈의 하체는 강철이었을까요? 아니지. 강철도 유산을 만나면 다 부식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부위는 비껴갔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조싱핀한테 찾아가서 그 떡을 치다가 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니엘레는 또 잡혀온 주모를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야, 주모야. 조싱핀이 그리 좋니? 어? 그렇게 잘해주대. 아, 이놈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막 주위에서 물건을 찾던 니엘레의 눈에는 한 물건이 보입니다. 네, 그건 바로 지퍼라이트였습니다. 그걸 갖고 뭐 하냐고요? 야, 바지 벗겨라. 에? 또? 주모는 죽을 힘을 다해 그냥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두세 명이 꽉 누르고 바지를 벗깁니다. 이어서 지퍼라이터를 딱깍 켜자 그 불이 그냥 쏴 하고 나옵니다. 니엘레는 그걸로 주모의 하체를 굽는 거죠. 아니 굽는다기보다도 그 태우는 거죠. 주모는 미친 듯이 발광하다가 기절해 버립니다. 야, 가라 찬물을 좀 얹어줘서 깨워라. 잠깐만, 이는 막 이거 하체를 갖고 꼬신 게 아니고 얼굴로 갖고 꼬셨나? 네, 이어 니엘레는 또 그 주모의 얼굴을 이 지퍼라이터로 그냥 골고루 태웠다고 합니다. 아예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말입니다. 네, 어때요? 이런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차마 못 다룹니다. 하지만 이건 수사 기록에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젠 이놈 독한 놈이라기보다도 좀 도라이 같아 보이네요. 그 사실을 정신핀도 듣게 되었고 다시는 그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니엘레는 그런 정신핀을 참아가며 끝내 그 처갓집이 확실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처갓집이 든든한 후원으로 자금이 넉넉해지자 이젠 큰 물에 뛰어드는 거죠. 네, 그 큰 문이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니엘레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조금씩 했대요. 즉 그 자신이 왼팔을 불에 태우고 뽀와이 주위로 나왔을 때부터 그 당시부터 그냥 조금씩 투자하여 단맛을 좀 봤다고 합니다. 네, 그 자그마한 단맛이란 게 바로 300만 위엔이랍니다. 그 94년도에는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친코 게임장을 먼저 살리느라 투자를 크게는 못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를 지었답니다. 그 수익 액수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네, 그 제일 적은 한 개 단지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만 해도 천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제일 적은 이윤이 하나로 17억 원이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개가 있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했죠. 파친코 게임장이 10년을 영업이 잘 돼도 그 이윤이 8,500만 위엔, 즉 하나로 147억 원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네, 하지만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파친코 게임장도 모자라 이젠 아예 호텔에다 카지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그 진도에 경찰 같은 건 없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 경찰들과 위쪽 대가리들은 니네가 보내준 그 돈을 세어보는 것만 해도 손가락이 막 아플 지경인데 왜 그런데 신경 쓰겠습니까? 이 카지노에서만 10년 안에 몇 억 위엔을 벌어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또 위쪽에 30여 명이 그 산동성이 고층 간부들을 매수했고, 네, 또 자신이 조직원들이 20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209명은 나중에 잡힌 놈들만 209명이고 그 시절 뭐 활동 중이었던 조직원은 아마도 더 많았겠죠. 사실 그때에 니엘레는 그 세력은 컸지만 칭다오 흑사회의 큰형님은 아니었답니다. 그 시절이 칭다오 강바즈는 순리페이였답니다. 이 한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존재 못하듯이 그들이 그 결전의 시각이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순리페이가 경영 중인 휘황 런젠이란 나이트가 있었는데 니엘레 부하가 그쪽 매니저한테 처음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감히 내 부하를 때려? 가서 그 매니저 놈을 당장 잡아와라! 네, 그러자 곁에서는 저기 형님, 그 나이트가 순리 페이커랍니다 하고 그냥 나지막하게 귀띔해 줍니다. 어 그래? 오 마침 잘 됐구나. 그럼 회사로 잡아오지 말고 그 닝샤루 동쪽에 창골짜기 알지? 어? 그곳으로 잡아오라! 이건 뭐 몇 대를 쳐서 끝낼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어 그 16명은 또 그 매니저를 잡으러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 니엘레와 그 당시 칭다오의 흑사회의 큰형님 순리페이 사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이 회에서 니엘의 부하가 순리페이 나이트에서 매니저한테 처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매니저를 잡아서 한적한 산골짜기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곳에는 니엘레가 이미 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니엘레 형님, 저 친구가 형님이 식구인 거 끝까지 안 밝혀서 제가 모르고 뺐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네, 그 매니저는 니엘레를 보자 이미 쫄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바닥에서 니엘레의 잔인함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엔 없었겠죠. 그래 그건 뭐 네 문제고 니네 사자애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네, 이어 그 매니저는 순리페이와 통화가 되자마자 그냥 매니저한테는 또 발길질이 그냥 막 날아옵니다. 네, 이어 그 비명소리를 잘 전달한 뒤에 니엘레가 전화기를 받는 거죠. 왜? 순리페이야? 네, 니엘레다. 니 날 아니 모르니? 그래 알면 됐다. 너네 가게 매니저를 내 지금 잡아왔다. 야를 살리겠으면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라. 뭐 닌데 조직원은 다 불러도 된다? 여기 우리 애들 한 200명 된다. 그 쪽수를 맞춰서 오라 알았니? 뭐? 아이오게? 왜? 왜? 야, 니네 사자에 너를 구하러 아이오겠다고 알아서 해란다야 어찌게? 네, 그러자 그 매니저는 또 머리를 땅에다 박으며 살려달라고 절을 합니다. 니 아께 야한테 맞은 애지? 어? 야 너를 아껴 어떻게 때리래? 니엘레는 자신이 그 맞은 부하한테 물으니 자신을 발로 밟아놨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야 야를 망치 하나 갖다 줘라. 그리고 제 신발을 벗기고 두쪽 발뼈를 그냥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날 때까지 쳐라. 네, 이어서 그 맞았던 부하는 망치를 꽉 잡고는 순리페이 매니저한테로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다가갑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들은 매니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제압하고 신발을 벗깁니다. 이어 쾅 쾅 쾅 하고 그냥 그 망치질하는 소리와 함께 매니저의 발뼈는 우드득 우드득 하며 부러지는 거죠. 네, 이거는 니엘이 항상 그래왔던 수법입니다. 얘는 어디를 당하면 수십 배로 그곳을 복수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망치가 뼈를 산산조각나게 부수는 소리와 함께 그 매니저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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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니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왜? 뭐라고? 그 전화를 받자 니엘레는 또 발끈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니엘레도 그 시절에 엄청 큰 나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트에는 아가씨가 300명 좌우 있었는데 칭다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였죠. 하지만 그날의 니엘레의 나이트 루마는 모두 만원이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또 VIP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
네, 그 VIP 손님들은 한국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있었던 분들 종일 TV 보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때 마다는 꼬우쉬인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이 VIP 손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 마담은 에이스 아가씨 4명과 한국 손님들을 모시고 곁에 우즈화 나이트룸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알잖아요. 자신이 가게에서 다른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아라? 이거 뭐 저번에 니엘의 게임장에 들어와서 다른 가게에 전단지를 뿌린 거라 뭐가 다르죠? 이어서 그 나이트 측은 안 된다고, 아가씨를 부르면 자신이 가게 아가씨를 불러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꼬우쉬 나는, 야, 우리 니엘의 밑에 식구들인데 맨즈라 해주게 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네, 그러자 그 한국 손님들은 그냥 그 가게에서 잠깐 놀다가 가겠다고 그 가게 아가씨들의 초이스를 봤다고 합니다. 이어서 꼬우쉬 나는 완전 빡쳤죠. 장사도 장사지만 VIP 손님들을 빼앗길 것만도 같았으니 말입니다. 꼬우쉬 나는 레이레이한테 전화를 했지만 안 받으니까 그 당시 새로 뜨는 부두목 류찬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부두목이었던 류찬포는 다짜 차고차 20명을 이끌고 우즈화 나이트 룸사롱으로 그냥 쳐들어갑니다. 야, 이게 매니저 어딨니? 네, 이어 그 매니저를 찾아 그냥 20명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니엘레한테 핸드폰으로 한 거였죠. 니엘레는 그 당시 원래 열받은 상태였는데 그 전화까지 받자 완전 돌아버립니다. 뭐? 그 매니저를 찔러놓고 돌아갔다고? 야, 니 어제 부두목 하기 싫으니? 어? 이 일을 그따구로 대충대충하게 처리하겠니? 그 나이트를 아주 산산조각을 해놔야지. 무슨 생각하니? 너네 다시 떠나라. 우리도 여기서 지금 당장 떠나겠으니 그쪽에서 보자. 오늘 그것들한테 니엘의 이름을 한번 똑똑히 새겨주자. 네, 그리고 니엘레는 총 200명을 데리고 우즈화 나이트로 집합시킵니다. 야들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쳐들어가서 손님이고 직원이고 없다. 뭐 움직이는 사람이든 정지해 있는 물건이든 모조리 그냥 박살 내는 걸 알았니? 이어 칭다오시에서 그 당시 두 번째로 크고 화려했던 우즈화 나이트는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합니다. 보안이고 손님이고 직원이고 그냥 싹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이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경찰들은 이미 출발했고 그쪽에 또 도착했지만 니엘의 차량들 뒤에 척 주차하고는 이 니엘이랑 노가리를 까고 있었답니다. 그 경찰서 서장이 니엘이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뭐 여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창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인원수는 어마어마했는데 손에는 그냥 쇠몽둥이와 그냥 사시미 칼들을 그냥 거머쥐고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바로 칭다오 강바즈 순리페이가 이 조직원들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그 제일 앞에서 기세 등등하게 걸어오는 건 뚱땡이 순리페이였습니다. 그 큰 몸을 빨리 움직여서 이 뚱기적 뚱기적 하고 걸어오는데 손에는 사시미 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야들아, 잘 기억해둬라. 될수록 죽이지는 말고 목숨이 붙어있을 정도로만 그냥 비해야 된다. 들었니? 네, 이어서 경찰 측은 멀리서 오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여보세요? 네, 닐리 형님. 저 순리페이가 애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한 100명은 넘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요? 네, 그 경찰대대 대대장이 닐리한테 전화 걸어 자신들이 막아줄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그 경찰들이 흑사회 조폭한테 이런 걸 물어보다니요. 기가 막힙니다. 뭐? 그래. 아니야. 어차피 걔네랑 결판을 지으려고 했단다. 니네 절대 삐치지 말해. 우리가 걔네까지 싹 박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서 그냥 뒷일을 수습하면 된다. 알았니? 니엘레는 이어 또 소리 지릅니다. 야들아, 순리페이가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온단다. 우리 다들 프로답게 숨통은 피하고 평생 그냥 앉아서 오줌똥을 찔찔 싸게 만들자. 다들 잘 들었니? 네, 이어서 순리페이 조직원들은 나이트 안에 들이닥쳤고 그 안에서 니엘의 애들과 그냥 맞붙습니다. 우즈화 나이트 안은 이제껏 칭다오 역사 이래 제일 큰 흑사회들 사이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그냥 칼춤을 추고 몽둥이로 그냥 찜질을 막 해주며 서로 막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하지만 수적으로나 기세로나 그냥 상대가 안 됐던 순리페 쪽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니엘의 조직이 인원수가 거의 두 배나 됐으니 말이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신나게 지금 날아다닐 때 그걸 목격한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네, 그 중에는 아까 그 떡을 치러 온 한국인 손님들도 몇 분 있었겠지만 마침 그때 레닌 국제 수영대회가 열려서 외국 운동선수들과 기자들까지 그냥 엄청 많이 와 있었대요. 그때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그 생생한 장면이 다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순리페이는 자신이 가게도 못 지키고 도망쳤으면 니네 쪽도 힘에 부쳤는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제야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 뭐야 이게 웬일이야 누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비록 그 두 조직에 몇십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렇게 니네는 승리를 만끽하며 흐뭇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순리페이는 뭐 졌으면 졌다 아니면 뭐 여기를 뜨겠다든지 뭐 이런 태도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아니 너무 전화가 안 오자 니엘레가 먼저 한번 해보니 글쎄 그냥 확 끊어버리더랍니다. 야 인마 이게 뭔 뜻이지? 계속 해보자는 건가? 야 사람 찾는 애들한테 2만 위엔 주겠으니까 순리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봐라. 네, 이 사람 찾는 조직은 흑사회들 이야기에서 항상 나오는 애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순리페이가 지금 순펑 호텔에서 투숙 중이라고 금방 소식이 전해옵니다. 어, 순펑 호텔도 순리페이 거지? 야 오늘도 심심한데 애들 다 모았을 때 그것까지 접수하자. 네, 니엘의 이놈만 어제 그렇게 큰 난리를 쳐놓고 바로 이튿날에 또 호텔을 쳐들어 가는 겁니다. 얘 눈에는 여기가 뭐 원시사회로 보였던 걸까요? 법이란 건 없고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지세상 말입니다. 순펑 호텔 앞에는 또 건달들이 한두 명씩 모이더니 드디어 200여 명이 됩니다. 야들아 오늘은 순리페이 그놈만을 꼭 잡아서 무릎 꿇려야 된다 알았니? 오늘의 이 칭더 흑사회 바닥의 주인이 누이긴지 한번 똑똑히 알려주자. 들어가서 모든 룸을 그냥 싹 다 박살내버려. 그리고 반항하는 놈들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밟아놓고 오늘 목표는 순리페이다. 그 미꾸라지 같은 놈 잡으러 가자! 네, 이어 또 그 화려한 4승급 호텔 하나가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1층의 로비부터 올라가면서 방마다 산산조각나게 그냥 몽둥이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신비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이, 니네 뭐하는 짓들이야? 니네 뭐 극사회니? 네, 지금 한창 신나게 부수고 있었던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딱 보니 60대 아저씨인 것 같은데 요 반듯한 차림과 자세를 보니 웬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뭐라고? 야, 니 다시 한번 나볼 때 봐라. 네, 그 밑에 부하들은 조롱하는 듯 귀를 쫑긋거리며 얘기합니다. 내는 란저우 군부 사령관이다. 너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당하게 될 거다. 네, 그러자 다들 그냥 순간 쫍니다. 이때는 2010년이었지만 바로 3년 전인 2007년에 중국 석가장에서 흑사회들이 그냥 징웨이장 장군을 잘못 건드려서 큰 코 다친 일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쫄따구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니엘레를 부릅니다. 뭐? 이어서 니엘레는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죠. 니엘레는 그 아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니 왠지 또 군인 장교 분위기는 보였지만 이 군복도 안 입고 좀 미심쩍었답니다. 어이 아저씨 군부 사령관이라고? 그 뭐 공작증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대략 난감해하며 집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야 그래 집에 두고 왔니? 니 그 겁대가리도 같이 집에 두고 왔제야? 야 깜짝 놀랐다 야. 야 니 이게 어라. 니엘레는 그 아저씨한테로 다가가더니 귀싸대기를 짱짱 하고 두 개를 날립니다. 그 아저씨 심심하면 이 룸에 들어가서 딸딸이나 좀 치고 있어. 또 나와서 헛소리를 제치면 어? 그땐 아주 그 뻥도 못 치게 주둥아리를 그냥 바느실로 아주 그냥 봉해버릴 테니까 야 빨리 순리페이를 찾아라. 네, 이어서 니엘레의 조직원들은 룸마다 다 체크하여 겨우 순리페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순리페이는 어디 뭐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룸에 척 앉아있더라고 합니다. 어이 순리페이야 어떻게 뭐 증거 인정하니? 아니면 애들도 다시 다 불러라. 우리 당당하게 힘으로 다시 한번 붙던가 어찌해? 네 그러자 순리페이는 그 젊은이 너무 나대지 마오.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네 이어 망치로 그 입을 확 까버리자 입에서 또 피가 좔좔 흐릅니다. 니도 그 덩치에 맞지 않게 주둥아리를 놀리기 좋아하는 애구나.
야, 사시미 칼 갖고 와라. 네, 이어서 닐레는 순리페이를 열대여섯 군데를 쑤시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그 숨통은 다 피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야, 야를 밖에다 던져버려라. 요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좀 자세히 보자. 네, 다행히도 순리페이는 3층에서 떨어졌으며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칼에 열대여섯 군데 찔리고 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다니. 역시 덩치로는 순리페이가 칭다오 흑사회 넘버원이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돈이 힘이고 뒷배경이 능력이니 이런 순리페이 같은 낡은 흑사회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니엘레는 흑사회도 평정하고 이 칭다오 강바즈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수십억 위엔으로 그냥 빵빵하고 경찰 측과 정계 쪽에서도 다들 그냥 그를 이뻐해 주니 명실공히 칭다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왕으로서의 달달한 나날을 며칠도 못 누렸는데 위쪽에서 또 급한 전화가 옵니다. 왜, 닐레니? 야, 니야, 그 사성 호텔을 박살내놓고 알 사람 다 아는 우즈화 나이트도 박살내는 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는데 이제 뭐야? 감히 이제 군사령관까지 귀샤대기를 날리고 다녀? 너 진짜 뭐 네가 왕이라도 되는 줄 아니? 지금 란주 쪽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거든? 네 재간 있으면 그 군대도 한번 때려서 이겨봐라. 그럼 그때 가서 내 너를 형님이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그냥 확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자 니엘은 멍해 있습니다. 헐, 그 귀샤대기를 날렸던 사람이 진짜 군사령관이었어? 그 난다긴다 하는 니엘도 순간 쫄아서 손을 와들와들 떨며 다른 뒷배경들한테 전화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냥 니엘의 전화를 씹는 거죠. 그 니엘가 섬긴 돈을 손에 쥐날 정도로 씌워볼 때는 허옥! 허옥! 하면서 뭐 그냥 그러던 놈이 이젠 그냥 아예 선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빠난 니엘레는 형님 아우하던 그 공안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그나마 그분과는 친분이 제일 두터웠죠. 야, 아우야, 요번에는 웬만한 일이 아니다. 군대가 움직였단다, 군대가. 니 간인데 잡히면 그냥 돌격소총에 니 몸이 그냥 벌집이 되든지, 아니면 그 대포를 니 몸에 쏘아서 아예 그냥 먼지로 만들어버리든지 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 넌 지금 어디로 도망칠 데도 없고 살겠으면 자수하고 경찰서에 잡혀있어라. 걔네 아무리 군대여도 경찰서는 안 칠 거란 말이다. 저번에 난리 친 거로 그 경찰서에 와서 좀 썩다가 요 잠잠해지면 외국으로 도주해라. 너 이제 국내에서 발 디딜 틈도 없다. 네, 이어 니엘레는 조직의 행동대장들과 간부들을 그냥 긴급 모집하여 회의를 합니다. 자자, 다들 급한 시기니 내 간략해서 말하겠다. 짱위에는 회계 쪽 애들을 도와서 빨리 우리 부동산들을 처리해라. 아무리 헐값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말이다. 그리고 류펑구는 애들 단속 잘하고 이제부터 당분간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라, 알았니? 그리고 류찬보는 애들을 좀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밀수배를 타라.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기일을 닦아놔라. 자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 먼저 그쪽 부동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여라. 나는 잠시 먼저 경찰서에 잡혀 있겠는데 이제부터 모든 일을 류찬보가 결정한다, 알았니? 우리는 이제부터 세력을 한국으로 옮기는 거다. 가지가 군부 사령관이라도 한국으로는 절대 모은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고비를 넘기자. 다들 잘 들었니? 네, 그렇게 니엘레는 순순히 자수하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자 란저우 군부도 빡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류찬보도 밀수배를 타고 한국에 도주하는데 성공하였고 모든 일은 니엘레의 계획대로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또 상상도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니엘의 조직원들이 우즈화 나이트를 그냥 박살냈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 큰 문제냐고요? 네, 바로 그 리닝 세계수영 대회에 왔던 외국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박 기사를 외국에 알렸고 이 사건은 중국 정부에 그냥 나라 개망신을 톡톡히 시켜준 거였죠. 정부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국제적으로 나라 개망신을 시킨 사람은 그 누구여도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오호라, 그 대가리가 이미 경찰서에 고분고분 잡혀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죠. 네, 하지만 또 그렇게는 못 끝내고
하고 다른 조직원들도 싹 다 잡아 넣습니다. 결국 209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3개월 뒤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1심에서 니엘레는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헐, 얼마나 원통하겠나요. 지발로 죽으려고 찾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니엘레 한 명만 사형이고 다른 조직원들은 다들 그냥 길게 판결받은 사람은 짱웬처럼 20년을 판결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10년 좌우로 그냥 판결받았답니다. 보통 흑사회들은 자기가 손을 안 쓰고 밑에 행동대장들한테 손에 피를 묻히는데 니엘레는 항상 지가 앞장서서 사고를 쳤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니엘레 보고 또 다른 뭐 할 얘기 있냐고 묻자 니엘레는 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 이 말은 중국 흑사회 조폭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대사인데 바로 추라이훈 준스여환다 입니다. 그 뜻인 즉 흑사회의 길을 걸으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빚을 모두 되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엘레는 주사로 사형을 집행받게 되었으며 그의 수십억 위엔 되는 모든 재산은 나라님이 그냥 모수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일까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2010년에 니엘레가 부두목 리찬보를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얘는 운 좋게도 한국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으며 그 니엘레의 든든한 자금력으로 2년 동안 강남이 압구정, 송판 등 지역에 부동산을 그냥 대대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국내로부터 조직원들을 끌어모으며 그 세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니엘레가 들어가니까 리찬보가 큰형님이 된 거였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 발붙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얼마 안 지나 2013년 9월 16일에 모두 잡히게 됩니다. 리찬보는 수하의 띵모라고 부르는 행동대장을 보고 또 수십 명의 조직원을 밀입국시키던 도중에 잡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리찬보까지 불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경찰 듯 그 연합작전으로 해서 잠실의 한 고급 빌라에서 모조리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때 칭도 맥주보다 더 유명한 칭도 니엘레이 그 겁없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